네, 23번째 항목이에요. 펑셔널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펑셔널이는 펑션 플러스 딕셔너리죠. 펑션 플러스 딕셔너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적어볼까요? 펑션 플러스 딕셔너리, 줄여서 펑셔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펑션들의 딕셔너리에 모든, 그러니까 우리 공간 웹 내에서 동작하는 모든 코드들은 펑셔널이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펑션은 그 자체로도 G3이에요. Every function is a G3. 모든 것이 G3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사결정 단위라는 거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G3니까 고유한 ID도 가지고, 고유한 IP 어드레스도 가지고, 그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펑션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예들을 좀 했는데, 이것들이 아마 좀 생소한 개념일 겁니다. 왜냐니까 지금까지 펑션을 그 자체로 의사결정 단위로 해서 코딩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니까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도, 스피드. 펑션, 하나의 펑션이 다른 펑션을 호출해서 뭔가 동작을 시키고,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프로그램 코딩 로직을 전개해 나갈 때, 그때마다 펑션이 다른 펑션을 호출할 때마다 자신의 디지털 서티피킷을 제시하고, 그리고 또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다른 펑션은 그 서티피킷을 확인한 다음에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보통의 프로그램들보다도 동작 속도가 훨씬 더 느려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이유는 컴퓨터의 성능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통신 속도도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일련의 프로세싱을 처리하는 그 알고리즘도 점점 효율 최적화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방식이 안 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방식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실험적인 부분이 좀 강해요. 해서 어쨌거나 우리 공간 웹에서는 모든 펑션들이 다 G3입니다. 의사결정 단위예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펑션들, 공간 웹에 있는 모든 펑션들은 펑셔너리에 등록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G3 딕셔너리에 딕셔너리에 등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펑션들은 펑셔너리에 이렇게 등록되어야 됩니다. 왜냐니까 모든 G3은 펑션이고 하지만은 이게 every가 아니군요. most입니다. most functions are G3s. 예. 그래서 G3이 아닌 펑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를 계산해서 4라고 하는 것을 도출하는 그런 퓨어 펑션들. 퓨어 펑션들은 굳이 G3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G3이 아닌 펑션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펑셔너리와 딕셔너리를 둘로 나눠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펑셔너리와 딕셔너리가 하나로 통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코딩하면서 한번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펑셔너리, 펑셔너리 may combine, may be 합쳐진다 combined to dictionary. dictionary와 functionary가 합쳐질 수가 있다는 거, 요 점도 일단 기록을 해놓죠. 그리고 모든 펑션들은 디지털 certificate을 가지고, 이 certificate은 한스풀에 의해서 originate, 한스풀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certificate의 발급자입니다. 그렇게 구성을 했으니, 한스풀은 누가 그 서티피킷을 발급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개발자들이 한스풀에 서티피킷을 발급하고, 한스풀은 다른 모든 수풀들의 서티피킷을 발행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펑션들은 해시 체인되도록 구성됐습니다. 한스풀부터 시작을 해서 새로운 펑션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것이 해시 체인되도록.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펑션들의 소스 코드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없이, 커뮤니티의 동의가 없이. 네, 커뮤니티라고 하는 개념이 좀 있으면 또 넣을 거예요. 그리고
수풀 자체도 하나의 펑션입니다. 펑셔너리에 레지스터를 돼 있고 딕셔너리에 or dictionary or both입니다. 그리고 그 펑션 모든 펑션들입니다. 모든 펑션. 어, the codes of all function, all the function of the space web. 공간 외에서 사용되는 모든 펑션들의 코드들은 publicly available. 그러니까 대중에 공개된단 말입니다. 공개되고 그리고 그 코드에 기술되어지지 않는 어떤 동작도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펑션들은 기술된 코드 외에 다른 어떤 동작도 할 수가 없죠. 그게 펑션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evil or malicious 악의를 가지고 있는 펑션 혹은 수풀 or tsl or 수풀이 어떤 고양 수풀이나 어떤 수풀이나 or a tsl 어떤 짓을 다른 짓을 imitate 흉내낸다는 거죠. 흉내내어서 어떤 나쁜 짓을 그러니까 다른 짓을들이나 다른 수풀들을 속이려고 한다면은 악의적인 코드라고 할 수 있겠죠. malicious function입니다. malicious 코드가 되겠죠. 그럴 경우 이 펑션들은 일단 자기가 행세하려고 하는 수풀의 디지털 서티피킷을 위조를 해야만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디지털 서티피킷이 위조된 경우는 없습니다. Until now, no digital certificate has ever been forged. 굉장히 튼튼해요. 그리고 communication between 짓을 and another 짓을 짓을과 다른 짓을 그리고 짓을과 수풀 혹은 수풀과 수풀 간의 대화는 그들의 디지털 서티피킷을 통해서 이스테블리시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의 펑션이 다른 펑션을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펑션이 다른 펑션을 호출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디지털 서티피킷을 다른 펑션에게 제시하고 그런 다음에 그 승인을 획득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걸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있는 짓을이나 수풀이나 펑션들도 스페이스 웹에 침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방화벽 시스템이에요. 일종의 방화벽 시스템으로서 정리하면은 모든 펑션들은 등록되어야 한다. 어디에 등록되어야니까 펑셔널리에 등록되어야 한다. 이 펑셔널리는 모든 지설들이 공유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지설들이 공유하는 펑셔널리에 등록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펑션은 디지털 서티피킷을 누구로부터? 한 수풀로부터 발급받아야 그리고 펑션들 간의 소통은 반드시 디지털 서티피킷에 의해 한다는 거죠. 에 의하는 그리고 모든 기록은 모든 소통 과정은 기록으로 남아야 그죠? 기록으로 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펑션과 기록은 해시로 처리되어야 해싱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 따라서 어떤 펑션의 코드도 펑션의 코드도 혹은 어떤 기록도 펑션들 간의 대화죠. 기록도 위지 변조될 수 없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스페이스 웹의 기록으로 남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시어스 코드가 침입할 수도 없지만
만약 침입했다고 한다면은 그 침입했던 그 그 코드의 모든 활동이나 행위가 다 스페이스 웹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인트루션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같기도 하고 침입입니다. 침입 네트워크 침입이죠. 네트워크 침입에 대한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대한 대응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코딩 설계한 그게 공간 웹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펑션도 그 자체가 하나의 지슬이다 하는 것이 아마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